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했을 당시 지지자로부터 도토리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한 장관 지지자 사이에서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나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네, 도토리. 이렇게 되는 거? 안녕하세요. 시험 치는 조카들 덕분에 시험 잘 쳤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그건 내가 뭔지 알아요.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아, 진짜요? 조심히 가세요. 네. 정혁진 변호사님, 도대체 네. 한 장관 지지자들이 왜 도토리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합니까? 글쎄요, 도토리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미술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림은 잘 못 그리는 것 같고 도토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제가 봤을 때 귀엽다는 이미지가 들고 한동훈 캐리커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심지어 뭐 한동훈 뭐 무슨 여지도 뭐 그런 거기에 이제 그 사진 이렇게 쭉쭉 보이는 거 보면은 귀엽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아, 도토리가 한동훈 그 별명인가 귀엽다라고 해가지고 별명인가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좀 밤하면 큰데 도토리하면 작으니까 좀 젊은 이미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에 어떤 의미를 지지자들이 담았느냐 예. 디귿티귿 리얼 하면은 이걸 갖다가 초성으로만 하면 비슷한 관직이 하나 나오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그 할 거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다음번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희망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이 이제 디귿티귿 리을 써달라라고 이후에 지지자가 요청하자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고서 고사를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네네. 욕먹을 것 같다. 지금 뭐 대통령이 계시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난맥상이 계속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을 그렇게 앞장세우는 게 그게 이렇게 마땅하진 않았을 것이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도토리의 의미가 그거였군요.